맨 처음에 단돈 1만 원으로 돈한푼 없이 내집 마련하는 법, 나만의 강남을 찾아라. 담당 편집자가 이책 편집하면서 집한채 샀으면 말다한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편집자라고 하면은 뭐 소설 편집자, 에세이 편집자 또는 뭐 인문 교양서를 만드는 편집자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데요. 부동산 책이나 주식책 또는 자기계발서 등을 만드는 편집자들도 있답니다. 오늘은 저희 분투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분야죠. 부동산 투자서를 만드는 우리 편집자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편집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다산북스 콘텐츠 사업 1팀에서 경제경영서랑 자기계발서를 만들고 있는 문주연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축하드릴 일이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좀 많이 지났죠. 무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바로 입지센스라는 책을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입지센스는 훨월 박성애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저희가 의도한 거는 부동산 책의 입지의 바이브를 만들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기획된 부동산에서도 입지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7월 11일에 출간됐는데 7월 13일에 종합 1위를 아, 달성했습니다. 무려 종합 1위 이틀 만에 축하드리고요. 사실 이 책이 출간되기 전, 정확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간일로부터 약 1년 전에 우리 회사 안에서 아이템 회의라고 하죠. 그쵸. 그때 이제 올라갔을 때만 해도 야, 이 부동산 책이 얼마나 팔릴까 다들 긴가민가 했었는데. 맞아요. 그 입지라는 말을 넣으면은 그거 절대로 많이 안 팔린다고 다들 얘기하셨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 제목을 밀어붙이셨죠. 네. 이 책을 처음 기획하게 된 배경이랄까요? 그게 궁금해요. 어쩌다가 이 저자분을 만나게 됐고 책을 편집하게 됐나요? 부동산 책은 사실 저희 1팀에서는 계속 부동산 저자를 만나고 부동산 책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훨월 박성애 선생님이 첫 번째 책을 내셨었는데 그게 되게 잘 됐었어요. 책을 읽고 나서 아, 이분 스토리가 너무 좋고 좀 갖고 계신 지식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랑 두 번째 책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입지의 바이브를 만들면 어떨까. 그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입지는 찝어주는 책이 많았잖아요. 경기도에 이런 거 사라, 서울에 이런 거 사라, 막 어디 어디 호재 있다 이런 게 많았는데. 좀 저는 그렇게 콕콕 찝어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좋은 입지를 어떻게 찾는 건데? 이거를 해답을 주는 책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동산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귀가 솔깃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책에 대한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편집자님이 이 책을 편집하면서 집을 매수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전 직원이 다 알아요. 아, 그렇군요. 그 과정도 네. 너무 궁금해요. 아니, 편집자가 책을 편집하면서 집까지 사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데? 하고 다들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제가 집 사는 거를 되게 빨리 결정했어요.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2주 만인가에 나집 계약했다 이래가지고 엄청 놀라셨던 기억이 놀라셨죠? 아, 나거든요. 놀라셨단다. 놀랐지. 놀랐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일단 훨월 작가님이랑 저희가 집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5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좀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집살수 있겠는데? 내가 가진 돈으로 살 곳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그주 주말에 딱 찾아보러 다녔고 갑자기 2주 만에 덜컥 집을 와, 사게 됐습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입지센스란 제목이 좀 특이해요. 부동산서 중에서는 좀 색다른 책인데 이 제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아이템 기획 당시에 아이템 회의 썼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입지센스라는 제목 하나랑 그럼에도 오를 아파트는 오른다. 이런 스타일이 많았죠. 뭐 오를 곳은 오른다. 이제부터는 오른다. 앞으로도 오를 곳은 남아있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사실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다산북스에서 말하는 거는 항상 차별성이잖아요. 새로운 목소리를 들려줘야 된다. 그런 거였는데 이런 이미 반복된 제목들을 하기 싫었고 그리고 저자님이 워낙 진짜 센스가 있어요. 저자님을 만나면 이 사람 진짜 너무 센스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세심하세요. 상담을 되게 잘 하시는데 그게 뭐 기병대님 같은 경우는 뭐 혼자 사는 남자고 뭐 운동 좋아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남성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센스라는 게 감각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강남이 좋고 서초가 좋고 이런 거다 안단 말이에요. 한정된 예산의 선택지 중에 여기 오를 것이다 라고 고르는 거는 저는 그건 감각과 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센스라는 말을 붙여서 입지 센스라는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저자분의 근데 사연도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되게 어렵게 사셨어요. 어렸을 때 그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셨어요. 공무원이 되셨는데 사회복지 공무원이 돼가지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행복주택 같은 거 마련해 주시고 이런 좀 주거복지를 담당해 주시는 그런 공무원이셨는데, 몇 년 후에 그분들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저 이제 그 무슨 자격이 안 돼가지고 나가야 된대, 어떡하죠? 그걸 보고 그 요즘 말하는 현타를 조금 받으신 거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준비해봤자, 아무리 도와드려봤자 내 집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를 느끼셨고, 내 집도 당장 전세금이 올라가고 당장 이사갈 집 찾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셨고, 투자를 하시는데 너무 생각보다 돈이 더 쉽게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에 로직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집 때문에 힘들어하고 집 하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좀 이 지식을 나눠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맨 처음에 단돈 1만 원으로 돈 한 푼 없이 내 집 마련하는 법이라는 강의를 토모임처럼 개설을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지금의 입지 강사가 되신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지금 부동산, 집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뭐 동료들도 그렇고 동년배들도 참 많은데요. 이 저자가 그럼 그런 불인이들한테, 아직 집 때문에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사람들에게 요거 하나만큼은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과제 같은 게 책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시세 그룹핑이랑 시세 트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내가 가진 돈이 예를 들어 1억이면은 1억의 종잣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이 김포에는 어디, 인천에는 어디, 파주에는 어디,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예산으로 살 수 있는 매물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룹핑을 이렇게 해보고 나면은 내 선택지 중에 여기가 제일 좋은데?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트래킹은 내가 그런 식으로 일단 관심 지역을 설정해 놓고 그 지역의 시세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좀 더 오르네? 왜 오르지? 여기 이런 호재가 있었구나. 예를 들어 김포가 같이 올라가니까 일산도 따라가네? 이런 식으로 입지의 서열과 어떤 아이가 먼저 움직이고 어느 아이가 따라가고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그러면 이런 집을 고르면 되겠구나,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그 시세 그룹핑이랑 트래킹을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편집자님도 그러면 지금 집을 구할 때 그 작업을 하셨나요? 제가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나의 상황에 가장 맞는 입지를 고르라고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나만의 강남을 찾아라. 그쵸. 그러니까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데 중에 제일 좋은 데를 골라라, 이건데, 그거를 막상 또 생각해보면은 어디가 나한테 가장 좋은지 몰라요. 여기 보시면은 저도 막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여기는 역세가 아니고 애매하다, 문제가 있으나 나야 죽고 난 다음에 될 것 같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경인고속도로를 타기 때문에 시간이 적다, 세대수가 적지만 초기 투자금이 적다, 또 이런 거는 여기는 되게 역세권이고 되게 좋은 입지였어요. 누구나 좋아할 만한 입지죠. 이곳은 막 다 신축되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가 사실 제일 땡기긴 했거든요. 근데 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 IC를 나가야 된다, 이건 지옥의 출퇴근이다. 저는 실거주를 항상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옥의 출퇴근을 하면은 나는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는 제낀 거죠. 이런 식으로 시세 그룹핑을 해보면은 진짜 나한테 필요한 집이 어디고 어디에 살아야 집값도 어느 정도 오르고 나도 편안한 실거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눈에 보여요. 사실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임장 매니저님도 책 만들면서 또는 실제 부동산 투자에 임하면서 임장도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임장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제일 기억에 남은 임장은 같이 갔던 임장이에요. 저희 팀이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분이 집을 산다고 했을 때 마침 회사 근처기도 하고 그래서 따라갔었어요. 예, 저도 맞습니다. 그때 임장을 처음 가본 거거든요. 인증샷을 남겼었는데 팀 전체가 임장을 그 이례적인 출판계에서 다시는 없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재밌었죠. 그런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여기는 막 바람이 안 들잖아, 여기 있으니까 덥잖아, 이래가지고 이런데 동은 살면 안 되는 거야, 여기가 훨씬 좋지. 막 중정으로 가보니까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그때 여름이어가지고 너무 더웠는데 저가로 올라온 곳은 엄청 더웠잖아요. 맞아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죠. 어떻게 여기가 가격이 이렇지? 그치?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리님이 진짜 사고 싶었던 단지 있잖아요. 엄청 올랐어 거기. 거기는 진짜 딱 갔을 때 좋았어요. 사실 입지 자체는 진짜 그냥 지하철역이나 뭐 역세권이라든지 그런 입지는 사실 비슷비슷했는데, 그렇게 딱 옆에 붙어 있으면은 이 아파트가 왜 이 아파트보다 비싸지? 뭐 그냥 좀 늦게 생겨서 이 정도 비싼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접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다니면서 배우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세 트래킹 같은 기록을 꾸준히 하면서 그 기반으로
거기서 주요 단지를 직접 발로 찾아가면 더 아마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집자님 책을 편집하면서 혹은 또 부동산 투자자로서 많은 이제 부동산 투자 책들 접해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독자분들, 구독자분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책 한 두 권 정도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청약지도라는 책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나와서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좋은 책이어가지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청약통장은 요즘 2030 다 있고 심지어 요즘은 중학생들도 청약통장을 갖고 있대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인터넷 커뮤니티나 막 지식인 이런 데 보면은 저 돈이 너무 부족한데 청약통장 깨도 되나요? 아니면 이 정도 가점으로는 어차피 청약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청약통장 깨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봤고 근데 청약통장이라는 게 사실 활용법도 되게 많고 틈새 전략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나의 가점을 갖고 있으면은 어느 곳에 지원하면 좋고 또 내 가점이 이 정도면은 또 어떤 지역을 써볼 수 있고 또 이게 되게 다양한 전형이 있거든요. 입시처럼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있고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공부하지 않으시면 잘 모르거든요. 그 내용들이 여기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나 혼자 산다 이시연 배우님 그분이 청약 당첨됐던 맞습니다. 그 비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회초년생부터 특히 애기 있는 집들은 지금 청약에서 유리하니까 진짜 꼭 보시라고 이걸 추천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네. 싶은 거는 너나위님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이건 사실 막 투자법을 엄청 디테일하게 알려주기보다는 마인드 세팅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부동산 인플루언서님마다 각자 갖고 있는 투자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너나위님 같은 경우는 저평가예요. 평가를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지 이 저평가를 통해서 그럼 어떤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녹아있고 무엇보다 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되게 파워가 있어서 꼭 입문자들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대한민국 청약지도 그리고 너나이님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이 두 권 아직 집에 대해서 고민 많으신 우리 브리니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고 한번 참고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입지센스 책 편집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우리 독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독자분들이 더 뭔가 가슴에 또 와닿아서 책을 더 읽으실 것 같은데 저희 부록 만드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너무 혼자 집에서 집필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작가님을 직접 파주까지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저희 회사 안에 있는 그 작은 회의실 있잖아요. 거기에 작가님한테 한 10시까지 집필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또 막 열심히 하시고 저희가 가서 피드백 드리고 또 그걸 갖고 막 바로 디자인 작업하고 맞아. 그 과정이 진짜 힘들었는데 진짜 한 2주 동안 막 12시에 퇴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만큼 독자분들께서 부록을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냐고 맞아요, 전화 주시는 맞아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 노고를 알아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저희가 2차 부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힘들었고 또 뭐 나머지는 그냥 항상 야근하고 뭐 야근하고 다음 책을 만들 때 요거보다는 조금 덜 힘들게 만드는 걸로 우리가 가능할까? 아. 가능할지 모르겠어. 이제 이 입지센스로 한번 이제 종합 1위 찍으셨는데 또 이런 책 한번 만들고 싶다 혹은 지금 만들거나 기획하고 있는 책이 있으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만들고 있는 책인데 젊은 투자자분이 계세요. 20대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셔가지고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요즘은 20대들도 되게 재테크에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집을 사야 된다는 거를 진짜 모두가 공유를 하고 있고 저도 집을 사기 전까지는 진짜 이거 내 서른 먹었는데 언제 내 집 하나 마련하나 이 생각 고민 되게 많이 했고 근데 막상 시작하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뭐를 모르는지 몰라서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는 브리니를 위한 딱 서른 살들을 위한 부동산 투자책을 기획을 했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거는 돈에 대해서 더 큰 얘기를 하는 책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김승호 회장님 돈의 속성 그런 식으로 좀 소울을 담은 책을 소울을 담은 책 네, 그 저자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쏟아부은 그런 좀 큰 돈에 대한 책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올 주연 매니저의 책 어떤 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독자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입지 센스, 부동산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 어느 집을 사야 될까? 어느 동네에 가야 될까? 아, 이거 대출은 어떻게 받지? 야, 금리는 이렇게 오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단언컨대 이 책 한 권이면은 어느 정도 고민 다 해결되고 나만의 강점을 찾아가지고 자기한테 딱 맞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멋진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 편집자가 이 책 편집하면서 집 한 채 샀으면 말 다한 거 아닐까요? 아니, 너무 소름 돋아요. 자, 여러분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좋은 얘기 해주신 문제 매니저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